노력하지만 성적이 안 좋은 케이스. 할리우드 출연작 닌자 어쌔신. 요거 영화 그렇게 잘 안 됐죠? 예, 그래도 진짜 노력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 그 체지방이 뭐 1%라 그랬었나? 그래가지고 진짜 완전 근육질 몸매를 만들어갖고 흥행에 완전 실패했는데. 그리고 R2B라는 그 공군 이제 그런 영화인데 우리나라의 탑건 같은 그런 영화야. 근데 거기서 이제 공군 그 받는 훈련이 있어요. 그 이게 무슨 훈련이었더라? 그 뺑뺑뺑 돌면서 몇 G 몇 G 뭐 이러던데. 중력 훈련. 버티는 거 개쩔더라. 근데 일반인들이 못 버티는 수준이라고 하던데. 중력 9G 중력 테스트 요거 가속도 훈련. 다른 배우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중력 훈련. 3G, 4G, 8G. 와, 거의 9G까지. 9G를 성공하는 건 전투기 조종사들도 1% 안에 드는 진짜 어려운 일이라고. 근데 이걸 통과했으니 대단한 거지. 근데 그런 노력에 비해서 이제 영화들이 다 잘 안 됐다. R2B 리턴 투 베이스. 손익 분기점 넘기기는 커녕 제작비 절반도 못 뽑았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자전차왕 엄복동 이렇게 하고 나왔었죠. 근데 이거 약간 그 역사 문제로 좀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엄복동이 이제 사실은 뭐 좀도둑이었다. 자전거 훔쳐갖고 뭐 그랬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얘기도 있었고 영화 자체도 워낙 퀄이 안 좋아가지고 자전거 타다가 실핏줄 터지고 허벅지 굵어질 정도로 하루 5시간씩 자전거 연습을 했는데 정작 17만 관객이랑은 흥행과 비평 모두 처참히 실패한 불명예스러운 망작이 돼버렸고 이때 영화 유튜버들이 엄청 깠어 이 영화. 항상 배역에 대한 노력은 하지만 영화 산업은 매일 국밥 먹는 비. 지금 유튜브 또 활동하는데 되게 호감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춤도 막 잘 추고 그래서 이미지는 호감이야. 맞아. 다른 거 볼까요? 상남자 급식이들의 혈기왕성한 맞짱. 복싱 vs 유도. 이야. 오. 잘 치네. 오. 아, 이런 데서 해도 되는 거야? 멋있다. 춤추
하신 아침에 하이보이. 이분 졸라 호감이더라. 얘 에나스쿨. 인기 많던데. 남자 아이돌이 극한 직업인 이유. 전지적 아이돌 시점. 더글로리 하늘 버전 뭐야? 아, 그 저기죠. 그 저 쇼핑몰 사장님 그 하늘님 그 DM으로 더글로리 언니 봤어요? 했는데 바로 차단 매겼다 그래 가지고. 뭐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 그랬다는 것만 알고 있지. 헤어스타일 갤러리. 빌런들 되게 많더만. 투블럭 했는데 이거 맞냐? 조회수 5만 달이 넘었어. 미용사 고소해도 돼? 무릎. 무릎 아니냐? 무릎에 가발 씌운들. 동네 미용실. 머리 이거 맞냐? 정면이다, 씨발. 다 짝짝. 댓글 존나 웃기네. 다 짝짝이래. 머리 평가 좀 해줘. 밭에서 뽑았냐? 밭에서 뽑았냐? 아, 존나 웃긴다. 다운펌 댄디컷하고 하는데 이게 맞냐? 엄마가 깔끔하게 잘 잘라줬는데 모델 입구임. 아, 진짜. 디시인사이드 전 갤러리 중에서 가장 순수 웃음이야. 순수 재미 원탑 헤어스타일 갤러리. 간단 명료하게 깔끔하게 웃겨. 존나 웃기네. 다운펌 1일차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니 근데 이거는 솔직히 개념글 가려고 일부러 막 이렇게 한 거 아닐까? 세팅을 하고 좀 찍지 뭐야.
전역하고 머리 좀 길러서 다운펌 처음 해봤는데 진짜 밀어버리고 싶다. 다시 상륙 돌격형으로 칠까? 우울하다. 다운펌 거꾸로 매달려서 받았노. 웃기네 여기. 미용사 고소해도 되냐? 거울 볼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엄마를 고소해라. 와 엄마. 와 아니 근데 진짜 아 이거 안경을 좀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니 내가 그 남자는 여자에 비해서 꾸밈 비용이나 노동이 훨씬 덜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그리고 진짜 눈썹만 좀 정리하고 미남 되는 법 해가지고 쇼츠가 있었거든. 내가 봤었는데 자기관리라고 치면 나오나? 안 나오네. 남자 자기관리. 3초. 3초가 첫인상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첫인상을 위한 자기관리. 첫 번째, 선 정리. 이렇게 눈썹, 헤어 라인, 그래. 손톱, 발톱, 코털. 최소한의 체중 관리와 운동. 운동하고 나서 인생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그냥 빠르게 걷기, 좀 덜 먹기, 그거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렌즈. 한번 렌즈를 끼고 주변 반응도 한번 보면서 여러 가지 시도해 보는 거죠. 렌즈 한번 끼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자기한테 잘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을 좀 찾고 잘 맞는 미용실까지 만나려면 진짜 좋거든요. 자기랑 얼굴형이 좀 비슷한 연예인이 있다. 너무 좋은 레퍼런스라는 생각이 들고 화장입니다. 아니 진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백화점 1층이나 2층에 있는 화장품 매장 거기 가면요 자리에 앉혀놓고 색상 비교를 얼굴에다 발라주는 거. 그래 이 정도 뭐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와 이건 뭐야? 이종석 코스프레. 와 뭐야? 우와! 와 이렇게 바뀐다. 남자 화장 전후. 낙한족 드립 미만자입니다. 점점 괜찮아지는데? 얼럭키 장성규. 오, 아,
여자들이 이래서 꾸미는 남자를 좋아하는 것 같아. 끝까지 갑니다. 눈썹 정리, 톤으로 피부 결정도 한번 해줍시다. 앰플 타닥, 로션 살짝, 선크림 이만한 선택 아닙니다. 필수로 쿠션 푹 찍었다가 살짝 덜어주시고 눈꼬리 옆에서부터 턱까지 스르륵 내려와주세요. 그리고 안에 채워 넣어주시고 남은 걸로 턱이랑 목이랑 이어주시면 됩니다. 코에 모공이 넓... 아, 되게 좀 빡세다. 저거는 너무 빡세다. 남자는 뒤져서 화장하는 거다. 상남자니 뭐니 그런 얘기하는 것보다도 그런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10게이라고 하면서 화장 남자가 화장하면은 10게이라고 하는데 그 어? 못생긴 추남이 되느니 차라리 10게이 소리를 들으면서 잘생겼다는 얘기를 듣는 게 훨씬 낫다 뭐 이런 그 쇼츠를 내가 봤었는데 지금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네. 추남으로 사느니 그러니까 관리하는 게 이제 눈썹은 꼭 다듬고 눈썹 문신도 하고 바보샵 같은 데서 머리 좀 깔끔하게 라인 따고 그 다음에 좀 운동 좀 하고 좀 자기랑 비슷한 얼굴 레퍼런스 찾아가지고 머리 스타일도 그렇게 좀 신경 쓰고 옷도 좀 갖춰서 입고 그러면은 훈남으로 변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 형은 왜 관리 안 해도 잘생겼어요 하시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이제 어저께 야방했을 때 보셔서 아시겠지만 눈썹 정리 뭐 이런 것까지는 안 하고 비비도 안 발라요. 그냥 예 그냥 머리만 조금 만지고 그 다음에 안경을 지금 이 안경에서 이 안경으로 바꿔주면은 예 되는 거죠. 예? 아 근데 어제 좀 괜찮지 않았나? 이런 비행신. 아 어제 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브러스 가면서 가는 거 어때? 커피 한 잔이요. 야 여기 이게 참 좋긴 하더라. 여기 저거 단골. 산에서 도망다니다가. 아니야 내가 제 이겨. 아 제 강 이겨. 야 재밌다. 와 재밌어. 와 야 재밌다. 오 가지야.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넌 그냥 이재명 찍어라는 뭐야. 2만원 주고 커트했는데 이거 맞냐? 뭐야 이건. 머리에 새 키웠음. 자동차 같노.
아, 재밌다 저 갤러리. 미국에서의 한국 인식. 김정은.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에게 지배를 받았죠. 스시, 기모노, 그건 일본이야. 근데 일본과 중국 문화는 대단해요. 맞아. 우리 딸아이가 한국 아이돌에 빠져 살아요. BTS인가 뭐식인가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네, 한국 알아요. 중국의 속국이죠. 씨발. 어디서 배웠니? 역사 시간에 배웠는걸요? 솔직히 이런 질문 한국인 말고 아무도 신경 안 쓸 것 같은데요? 이게 팩트야. 우리가 니네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니네나 궁금해할 뿐이지 우린 애초에 니네가 관심 밖이다. 아웃 오브 안중이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맞아. 미국인들 그 반응 떠보는 거 그거 진짜. 다른 나라 반응 관심 있는 게 유독 좀 아시아 국가에서 그 컨텐츠들이 좀 도드라지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갑자기 숨이 턱 막히네. 아, 뭐야. 다시 보는 유명인 설날 인사 레전드라 그래가지고 클릭했는데, 어우, 갑자기 여기서 나오시면. 예. 모자이크 부탁드립니다. 따뜻한 새 인사를 전합니다. 신하인 단풍이님 1개월 정기 구독 감사합니다. 따자하오. 중국 국민들께 우리 국민이 보내는 따뜻한 새 인사를 전합니다. 가족들과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나왔는데 봤거든요? 물론 예, 물론 요약본으로 봤는데 막 그렇게 대작은 아니라고 합니다. 예. 뭔 내용이냐면 김현주 님이 예전에 이제 전쟁 영웅이었어. 그렇게 해 가지고 김현주를 갖다가 이제 AI 이제 그 칩화 시켜 갖고 이제 전쟁 그 기계 모듈을 만드는데 하나의 표본인 거야. 그래가지고 계속 뭐 거듭된 실험을 하고 막 그러는데 그 김현주 딸이 박사야. 그게 이제 그 고 강수현님이야. 여인천하의 그 강수현님. 강수현님의 유작으로 있는 그 정이라는 예, 넷플릭스 영화인데 SF인데 열린 결말이고요. 뭐 그냥 저냥 이렇게 볼만한 것 같더라고요. 예. 로튼 토마토 지수가 근데 중간 중간에 이제 그 옛날에 그 윌 스미스 나왔던 그 아이로봇 맞나? 예. 그 장면 따라한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냥 저냥 킬링타임 영화로 무난하게 볼만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대한민국 영화배우 고트 남자편. 이거 제 컨텐츠를 위해서 제작해 주신 것 같은데요. 연기파 배우라고 해야 되죠? 네, 연기파 남자배우들 중에 누가 제일 고트인가. 필모로 보면 알 수 있죠. 필모로 보면은 각자 생각들이 다 있으시겠지만
뭐 다 연기력은 다 좋으신 분들이고 이 중에 누가 제일 고투일까? 하정우님이 없는 이유는 아직 약간 딸려. 천만 영화에는 몇 번 나오시긴 했지만 뭔가 이제 연기력으로 크게 주목받았을 때가 추격자 이후로 딱히 생각나는 작품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게 꼭 뭐 연기력을 검증받으려면 상업 영화에 안 나와야 되고 그런 기준을 삼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영화에서든지 그 배우의 존재감 그리고 연기 스펙트럼으로 봤을 때 이 역할 저 역할 했을 때도 어떤 역할이든지 정말 잘 소화해내고 그 작품의 몰입도를 확실하게 완성시켜주는 배우가 저는 고트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설경구가 저기 외김 저도 공감해요. 뭐 최근에 뭐 나왔던 이제 넷플릭스 오리지널 그 영화도 그렇고 필모들이 사실은 뭐 이제 뭐 살인자의 기억법 이후로는 걔 자꾸 우화향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존에 나왔었던 오아시스라든지 그리고 뭐 실미도라든지 예 그리고 강철중 1편 예 이라든지 박하사탕이라든지 예 그런 작품에서의 연기력이 워낙에 뛰어났었기 때문에 그래서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제 생각은 20년 전이긴 하지만 그때 설경구의 폼이 미쳤었어요.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설경구 폼 미쳤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최근인 살인자의 기억법에서도 그 눈밑 떨림? 그 마그네슘 부족할 때나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표정의 떨림 이런 묘사들을 스스로 하시더라고요. 그거 보고 좀 솔직히 엄청 소름 돋았거든요. 예. 눈밑 떨림 연기를 내가 보고 나서 와 미쳤다 설경구 폼 미쳤다 그 생각했었어요. 예. 그리고 나열을 해보자면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병헌이 원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이제 워낙에 오래 활동을 했고 또 기억에 남는 그런 연기들도 워낙 많고 필모를 보면은 개사기긴 해요. 예, 필모를 보면은 진짜 이병헌이 천만 영화도 그렇고 흥행성도 그렇고 작품성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예, 단연 원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한석규도 폼 미쳤었죠. 옛날에 초록물고기 이창동 감독의 뭐 그것도 있고 또 최민식 님이랑 이제 같이 최민식 배우님이랑 같이 했던 그 천문도 거기서 그 왕연기 세종 연기는 대한민국에서 세종 연기 하면은 한석규만큼 잘하는 그 배우가 없을 정도로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이제 이순신이나 세종대왕이나 많이 나오잖아요. 드라마든 영화든. 근데 진짜 이순신 역 원탑은 나는 이제 김명민이라고 생각이 들고 최민식도 그 이순신 역할을 했었죠. 예. 그러니까 세종대왕 같아 맞아. 그리고 그것도 그렇고 깡패 연기도 잘하고 찌질한 연기 그리고 형사 연기. 예. 특히 그 예전에 약간 백발 머리한 형사 역할로 나와가지고 화장 뿌리면서 뭐 했구나? 이렇게 하면서 약간 여성스러운 연기도 하는데 아 그때 미쳤더라고요. 그 영화 이름이 뭔지 기억이 안 나네요. 구타의 발자도 미쳤어. 야 골빙아 경찰이 됐어요. 아이 그러니까 부시라고요 좀. 그리고 또 그 프리즌에서 카리스마 미쳤었죠. 김래원이 오히려 카리스마 김래원이 오히려 많이 묻혔던 느낌이 좀 들었었어. 예. 그죠? 또 확실히 연기 잘하는 배우들 특이 발성이나 이런 부분이 진짜 남다르긴 해. 저는 1위는 이병헌 그리고 2위는
솔직히 성가한 것 같아요. 솔직히 성가한 것 같아. 뭐 흥행에선 참패했지만 마야광에서의 그 이두삼 연기는 이거는 진짜 뭐 타의 추정을 불허할 정도로, 예, 맨 마지막에 약간 그 스카페이스가 생각날 정도로 미쳤었죠. 예, 마야광 연기. 예, 그 택시 운전사도 그랬었고 엄청 많죠. 살인의 추억부터가 일단 반은 접고 올라가는 그런 느낌. 예. 그리고 황정민 배우님. 황정민 배우님은 이제 수리남에서 이제 좀 그게 좀 도드라지긴 했지만 뭔가 나 황정민 배우님은 이게 연기 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뭐 워낙 그 일체화돼 그냥 좀 황정민이 그동안 보여줬던 그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연기들이었던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예. 목소리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 좀 너무 나쁘게 얘기하면 이제 자기 복제라는 이제 식의 그런 평들이 좀 있긴 한데, 예. 최민식 배우님, 예. 3위는 최민식 배우님 정도 되는 것 같고 뭐 나머지는 다 거기서 거기라는 느낌이 좀 드네요. 예. 대배우 최민식, 멜로, 액션, 첩보, 사극, 현대극, 양아치, 살인마 등등 못하는 배역이 없는 천의 얼굴, 그의 수많은 대표 필모그래피를 살펴보자.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이게 92년도 작이었고 여기서 이제 그 엄석대 라는 그 캐릭터가 있었죠. 홍경희님이 엄석대 역할을 맡았었죠. 그죠? 예. 그 애들이 이제 그 반에서 이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그 엄석대. 그래가지고 애들이 마지막에 엄석대 통수 까면서 선생님이 이제 그 최민식 선생님이 발령받아갖고 오신 거였죠. 원래 학교가 개판으로 돌아가고 애들 하라는 대로 냅뒀었는데 워낙 오래된 영화니까 그냥 좀 설명해드릴게요. 그냥 간편하게. 근데 뭔가 이 반이 분위기가 이상한 거야. 엄석대 위주로 돌아가고 엄석대는 사실 공부를 잘하는 놈도 아닌 것 같은데 학교에서 항상 1등만 했었고 뭔가 좀 만능 그런 캐릭터였어갖고 최민식 선생님이 딱 들어오고 나서 이제 자세히 보니까 얘가 꼼수를 쓰고 뺑기를 쓰는 거를 딱 알게 된 거지. 항상 공부 전교 1등이고 막 그랬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컨닝을 하고 숙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애들한테 맡겨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권력을 행사했던 그런 인물. 그래가지고 이제 최민식 선생님이 애들한테 그거 다 캐치해가지고 야 너네 엄석대한테 당한 거 있으면 다 얘기해봐. 갑자기 애들이 막 이제 일어나면서 저 새끼 순 나쁜 새끼예요. 네, 이러면서 엄석대가 그동안 잘못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다 고발하고 폭로하게 되면서 엄석대가 무너지는, 예. 그야말로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예. 재밌어요. 재밌습니다. 예. 근데 이 드라마에서 얼굴을 알리며 스크린에 데뷔를 했었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충무로에서 얼굴을 알림. 자. 그리고 이제 넘버3에서 그, 예. 형사 역할로 나왔었죠. 이때도 한석규님은 완전 그 이제 깡패로 나왔었고 박상면님이 잿떨이라는 역할로 나왔었고 깡패 영화에 한 획을 그었죠. 이미연님 나오고 누가 넘버3래? 한 게 이제 그 명대사. 그리고 이 영화에 또 그 큰 공을 세운 게 이제 저 이때 대단했어요. 한석규, 최민식 거기다가 저 송강호도 나왔었죠. 송강호 님도 여기서 이제 그 독사파라 그래갖고 예 그 연기가 미쳤었어. 그때 떴었어. 그래가지고 약간 하나의 아이콘이 돼갖고 성대모사 안 하는 사람이 없었어. 아, 독사파가 아니라 불사파네. 불사파 맞죠?
24파. 그 연기 한 번만 보고 싶은데. 예, 헝그리 정신에 대하여. 물론 흰쌀밥에 고기국 먹고 싶겠지. 응? 그걸 찾는 것도 일종의 훈련이야. 훈련. 뭔 내용이냐면은 그 조폭 숙소야. 숙소인데 지금 일도 없고 해가지고 약간 쫓기는 신세 해가지고 이제 뭐 호텔 모텔방 같은 데서 달방에서 생활하면서 동생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약간 헝그리 정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연기가 이때 미쳤었죠. 현종아, 현종아에게도 라면 먹고 어? 라면만 먹고도 육상에서 금메달 차기 싫어하다 그랬어. 임춘입니다 형님. 나가 있어. 뒤지게 패버려. 나중에 다시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애들. 내가 하늘 색깔이 빨간색. 그럼 그때부터 무조건 빨간색이야. 아마. 이건 이제 놀이끼리 한 색이지만 내가 이걸 빨간색. 이것도 빨간색이야. 어씨 새끼야. 내가 현종아? 그러면 무조건 현종아야. 내 말 토다는 새끼 저는 배반형이야. 배반형. 배신 배반형.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앞으로 직사 시켜봐야겠어. 직사. 이 연기인데 이게 그 좀 유명했던 게 그 대본에 애드립이었어. 다 이 모든 연기가 싹 다 애드립. 거기에 이제 뭐 배반 배신 네, 대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설명해 달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렇게 간략하게 요약이 돼 있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거죠. 이때 엄청 떴던 걸로 알고 있어요. 송강호가. 넘버 3. 예. 그리고 휘리. 예, 대한민국 처음 그 블록버스터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북한 북파 공작 요원? 한국 그 저기 요원 이렇게 해 가지고 첩보급. 돈도 엄청 많이 투자됐었고. 영화계는 최초로 서울 관객 200만을 기록해요. 9시 메인 뉴스에도 등장함. 지금이야 서울 관객 200만 우습지만 당시 영화 인프라상으로 엄청난 대기록을 냈고 총 관객은 전국 620만. 지금 민간의 첫 블록버스터는 긴급조 79호지. 실미도 태극기 휘날리며 1000만 관객 이전에 최고의 영화 고티였다. 그리고 이제 해피엔드. 최민식 배우님이 항상 얘기하는 게 장백지죠. 그 파이란. 예, 파이란이 내 인생의 최고의 연기였다. 이렇게 스스로 얘기했다고 하더라고. 삼류 조폭 연기였었죠. 가슴 먹먹한 양아치의 사랑 이야기. 그러니까 임창정 배우님 나왔던 그 창수는 파이란의 아주 열화된 버전이야. 취하선도 기억나네. 그 흥행에는 실패했지만 작품성은 두 영화 모두 극찬을 받음. 장승업이라는 그 조선시대 화가 연기였는데
술과 여자에 완전 미쳐 있었지만 대단한 그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뭐 영화 명대사나 그거밖에 기억 안 나. 야이놈아 꼴리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림을 그리냐? 이런 약간 좀 외설적인 말을 많이 하는 그런 장승업. 그리고 이제 올드보이죠. 올드보이는 진짜 그쵸. 진짜 이게 2003년도에 나왔다는 게 그죠. 박찬욱 감독의 최고 역작. 대한민국 한국 영화계 최고의 영화 고트로 많이 꼽히는 작품 중에 하나가 이제 올드보이랑 살인의 추억 뭐 이렇게 있겠지만 인생 영화죠. 올드보이. 예. 진짜. 그러니까 이게 일본 그 소설인가 만화인가 그게 원작이었다고 하더라고. 너무 그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자극적이었지. 올드보이 안 보신 분들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영화에 쓰인 음악도 그렇고 진짜 영화사에 엄청 큰 파란을 일으킨 작품이었다. 올드보이. 예. 지금 봐도 세련됐죠. 예. 나도 이거 보고 박찬욱 감독 영화가 진짜 와 다 챙겨봤었지. 복수 3종 세트 해가지고. 근데 최근에 나온 그 영화는 되게 좀 별로더라. 그 중국계 배우 누구더라? 발음이 하나도 안 들려갖고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서 영화보다 중도 하차했거든요. 헤어질 결심? 예. 탕웨이가 발음이 너무 안 좋아갖고 이거 뭐 연기인지 뭔지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재밌게 보신 분도 재밌게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아무튼 그래서 최민식의 인생 영화 올드보이. 대한민국 영화는 올드보이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흡입력, 탄탄한 연기력, 최고의 시나리오, 특유의 다크함에서 나오는 불편한 영화의 끝판왕. 그 미술적으로도 엄청 신경 많이 쓴 듯한 그런 영화에서 하나의 진짜 예술 작품이었어요. 진짜 해외에서도 올드보이 하면은 알아줬었다고 하더라고. 근데 뭐 이제 서구권에서는 최민식 그 낙지 산낙지 먹는 연기 가지고 야 저거 존나 역한데 저거 대단하다라고 쳐주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걸 떠나서라도 올드보이 자체가 그냥 각본이 너무 좋아갖고 예 그래서 그 타노스 역할하셨던 그 조슈아 브롤린인가 그분이 최민식 역할로 해가지고 미국판 올드보이가 영화가 리메이크 돼갖고 나왔어요. 걔 존망했어. 그 여자 배우 그 여자 역할로 그 엘리자베스 올슨인가 그 아무튼 둘이 나왔는데 완전 망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주먹이 온다. 때론 이기고 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순간이 있다. 그러니까 둘이 완전 개막장 인생이고 둘의 이야기가 이제 둘이 이제 그냥 링 위에서만 다툴 뿐인데 약간 이야기가 좀 다르게 흘러가. 최민식 이야기가 따로 있고 류승범 이야기가 따로 있고 옴니버스식으로 진행이 돼요. 영화 한 편에. 천호진 배우님 그 나왔었고 천호진 배우님한테 싸대기 맞고 그러니까 진짜 개 막장 인생 둘 다 막장 인생인데 은퇴한 퇴물 복서 근데 길거리에서 헤드기어랑 뭐 이렇게 차가지고 이제 팻말로 그 돈 주면은 이제 뭐 마음껏 때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매맞는 복서 역할로 나왔었고 류승범은 이제 나쁜 짓거리 많이 하고 그래서 소년원 가고 또 할머니도 아프고 아무튼 최악의 상황에서 그 소년원에서 이제 또 막 그 사고 일으키고 막 그랬던 장면도 나오고 그런 장면들이 있죠. 예. 이거는 꼭 보셔도 좋을 거예요. 이거 호불호가 없을 거예요. 되게 재밌었어.
묵직한 영화. 그리고 이제 악마를 보았다. 예, 두 고트의 희대의 만남, 진정한 두 광기가 만나면 이런 명작이 나올 수 있나 하는 작품. 예, 아직도 최민식 하면 올드보이보다 이 영화를 떠올리며 강렬한 인상을 남김. 당시 흥행은 200만 미만으로 이름값에 비해 실패한 작품. 너무 잔인하다는 이유였었죠? 너무 무섭게 나온다고. 장경철 역할. 예. 후회했다고 하더라고. 이거 이제 다시는 저런 그 사이코패스나 이런 저 살인마 역할, 범죄자 역할 절대 안 하고 싶다고. 그리고 이제 범죄와의 전쟁. 예. 하정우, 마동석, 예. 조진우, 김성규, 예. 윤종빈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었죠. 예. 명대사도 워낙 많았고, 예. 흥행도 하고. 그리고 이제 신세계가 있죠. 신세계. 예. 근데 신세계 원작이 저기 아닙니까? 그 대만 영화였나? 무간도, 그죠? 홍콩 영화? 오히려 원작보다도 잘 만든 느낌이다 하는데, 이게 무간도가 리메이크가 존나 많이 됐어요. 예, 이게 언더커버라 그러죠? 그, 경찰이랑 조폭이랑 마피아랑 이렇게, 안에 첩자를 심어놓고 하는 그 클리셰? 이게 이제, 디파티드도 있죠? 맞아. 이제, 헐리우드, 판으로는 이제 디파티드, 무간도가 이제 원작인 거죠. 리메이크 많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루시, 예. 헐리우드 주연급 데뷔작. 첫 주연급 데뷔작. 예. 릭 배송 감독 그 저 레옹 만든 그분 있잖아요. 릭 배송 감독이 이제 메가폰을 잡았고 저 스칼렛 요한슨 나오고 뭐 최민식 나왔는데 최민식이 영어 한 마디도 안 했어. 왜냐면 출연을 고사했었거든요. 나 영어 할 줄 모른다. 근데 릭 배송 감독이 계속 부탁을 했대. 최민식 진짜 최민식 아니면 이거 안 된다 그래가지고 계속 부탁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아 그럼 나 한국어로만 연기해도 되냐 그러라 그렇게 해가지고 했대요. 예. 그럼 명량 예.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절대 깨지기 힘든 최고의 흥행 기록 무려 1,762만 명. 이렇게나 많이 봤어? 명량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최고의 흥행한 영화. 허나 일각에서는 국뽕, 흥행에 비해 떨어지는 작품성, 비판하는 시각, 한국 영화 기네스 기록을 세우며 최민식 최고의 영화 중 하나로 꼽힌다. 명량. 타이밍을 너무 잘 맞춰서 영화를 냈었죠. 명량이 그죠? 그리고 이제 대호는 진짜 좀 별로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호랑이 그래픽이 초반에 나오는데 너무 그래픽이 CG가 난 되게 별로였어. 또 그렇고 크게 그렇게 막 몰입이 되는 예, 그런 영화는 아니었다. 예, 대호 그저 포스터 원툴이라고. 사냥꾼으로 나오죠. 호랑이 잡아가지고 이제 뭐 산군님이라고 막 부르고 막 그러면서. 예. 그리고 이제 특별시민.
특별 시민이 정치인으로 나오는 거. 이거 이 영화는 못 봤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봤었는데 기억을 못 하는 건지. 특별 시민이 뭔 내용이었죠? 약간 그 대통령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리고 그 안에서 있는 그런 치정 같은 거 이제 뭐 파헤치고 약간 그런 내용의 영화였던 걸로 기억해요. 그죠? 알겠다. 보니까 네. 그닥 재미는 없었던. 그 다음이 천문. 야, 천문은 진짜 뭐 흥행은 좀 흥행은 못했지만 둘의 그 이 연기가 아. 장영실로 나오거든요. 해시계 말 그 만들고 장영실이 근데 역사책에서 보면은 곤장 200대 형인가 그렇게 맞고 나서 뭐 그 이후로 역사책에서 약간 그 역사책에서 아예 그냥 사라진 인물이잖아. 나중에 이제 그 세종이랑 그 연기한 그 쇼츠로 있을 것 같은데. 천문. 죄인을 처벌하지 않다니 어서 날 죽이시오. 어서 날 사수하시오. 전하, 사실대로 말해. 장 200대가 아니라 80대. 예. 그 이후에 생사에 대한 기록이 없다고 그러잖아. 그 2년 뒤 조선 최초의 천문 역시 칠정산이 편찬되었고 1446년 훈민정음이 반포되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끝나잖아. 천문. 그리고 이제 그 북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뭐 경비실에서 경비원으로 학교 고등학교 경비원으로 일하는데 수학적으로 엄청난 재능을 그 보이는 사람으로 이제 나왔죠. 그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라 그래가지고. 예. 개노잼이에요. 이거 진짜 개 쌈노잼이야. 그러니까 뭔가 나는 천문은 조금 남았었고. 뭔가 신세계 이후로 우하향을 명량 이후로 지금 굉장히 좀 하향 곡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디즈니에서 러브콜 받아가고 바로 그냥 예 지금 존나 핫하죠. 카지노. 차무식 캐릭터. 예. 개같이 부활. 그리고 이제 앞으로 개봉을 앞둔 최민식 주연의 오컬트 기대작. 예. 게 그 파묘라고 얼마 전에 또 오시에서 설명해 드렸었는데 사바 검은 사제들. 예, 이 오컬트 명작이죠. 장재현 감독의 파묘. 예. 요거 이제 요거 나오면 재밌을 것 같아요, 진짜. 그 묘를 비싼 돈을 치를 테니 그 묘 옮기는 건 뭐라고 장묘라 그러나? 그 뭐 묘를 이제 옮겨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일어나는 그 사건이라고 하더라고. 2장 어 파멸. 묘를 파헤치다가 파묘라고 하는군요. 어 그러네. 진짜 아는 게 없다고 죄송해요. 지식이 얕아서. 예. 아무튼 그리고 카지노 어 여전히 대세 배우임을 입증하며 흥행몰이 중이다. 영화계 최고의 고수 최민식. 예. 명량 때문인지 진짜 미치긴 했다. 1762만은 절대 안 깨질 것 같은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HJH님 호수형님 오늘 머리가 귀여우시네요. 도토리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별풍선 이야 1052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머리 잘랐어요 엊그저께. 예. 못 깨. 절대 못 깬다 이 기록을. 역대 흥행작 한번 봐볼까? 아 뭐야 구글은 바로 나오네. 1위가 명량, 2위가 와 극한직업이 2위라고? 류승룡 폼 미쳤다. 와 진짜? 야 명량이 1761만, 극한직업이 1626만. 아, 근데 최고의 오락영화긴 했어. 극한직업은 사람들 입소문이 사람들 입소문 하나가 이게 진짜 컸던 것 같아. 나도 사람들이 하도 주변에서 진짜 재밌다고 꼭 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봤는데 나도 너무 재밌었어. 어 신과 함께 신과 함께도 1400만, 국제시장이 1400만, 어벤져스 엔드게임 1300만, 겨울왕국2 1300만. 겨울왕국2가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보니까 애니메이션이 사실 비주류인데. 근데 이건 사실 이제 애기들의 힘이 컸던 것 같아. 어른들보다는 애기들이 엄청 좋아했어갖고. 그 엘사라는 캐릭터 자체도 너무 잘 만들긴 했어. 잘 뽑았어 그 캐릭터를. 얼음공주 그리고 아바타 베테랑 괴물. 야 괴물이 9위야? 괴물 대박이다. 나온 지 제일 오래됐잖아 지금 이 리스트 중에. 야 미쳤다 괴물. 그 도둑들. 사실 우리나라 최고의 영화라고 이제 꼽으면은 아까 뭐 그런 살인의 추억도 있고 올드보이도 있고 뭐 타짜 같은 영화도 있고 그래야 될 텐데 크게 흥하지를 못했네. 오히려 남는 영화들은 그렇게 흥행 쪽으로는 좀 별로였었나 보다. 19세도 영향이 좀 있을 테고. 그치? 19세라 그런 것 같아. 재밌는 영화들이 좀 많았네요.